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토너 패드를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사실 원래는 화장솜에다가 스킨을 묻혀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스킨을 묻히는 것도 사실 조금 귀찮고 그리고 패드 자체를 쓰면서 각질 정돈이 같이 되니까 화장이 조금 더 잘 먹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장솜에 스킨 묻혀서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패드를 조금 찾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파이톤 토너 패드는 편백수 패너라든지 아니면 비건 패드로 되게 유명해서 성분도 굉장히 순한 편이고 패드 자체가 이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된다고 해서 이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사실은 의무라든지 아니면 언젠가 벗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잠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꼭 내가 이걸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좀 자극받은 그런 피부들을 조금 진정을 시켜주면서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가 편백수 패너로 유명한 이유가 보통은 이제 토너 패드에 많이들 들어가는 게 정제수,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90%가 스킨도 그렇고 토너 패드도 그렇고 거의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 대신에 편백수를 썼다고 해요. 일반적인 이제 패드라든지 스킨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진정 효과도 있고 각질 케어도 엄청 이렇게 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매일 사용해도 순한 각질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토너 패드들이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자극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고 비건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인데다가 유해 성분이 무첨가된 제품이라서 사용을 해봤었을 때 훨씬 순하다고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 위에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져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게 따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제품 자체가 이제 패드이다 보니까 손으로 만지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집게를 넣어놓으니까 사용할 때도 하나씩 이렇게 뽑았으면 되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패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손으로 빼다 쓰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떼고 다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아 저게 위생적으로 괜찮을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점이 되게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약간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불편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시킨 것 같아요. 제품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패드들이랑 조금 다르게 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면으로 돼 있거든요. 뭔가 촘촘하게.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면은 이게 만졌을 때 이쪽은 약간 오돌토돌한 약간 느낌이고 이쪽은 약간 평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즈면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로 이제 피부 위에 약간 각질 이렇게 제거하듯이 사용하면 되고 여기 이 순면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충용이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각질 제거한 다음에 이면으로 이제 수분을 조금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맨들맨들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약하거나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드러운 면 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편백수를 흡수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좀 피지 많고 유분기 가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오돌토돌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답니다. 저는 평소에 사용할 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각질 제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오돌토돌한 면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마지막에 반대쪽 면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수분 보충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는 아닌데 메이크업도 사실은 좀 잘 지워지더라고요. 클렌징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들 그런 거 제거할 때도 굉장히 조금 효과가 좋아서 제가 코 라인 쪽이랑 이런 쪽을 좀 한번 닦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코 라인이라든지 좀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안 후에도 좀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닦아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품하고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파이톤 토너 패드가 나라움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패드예요. 이 브랜드 자체가 뭔가 자연의 깨끗함을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사용하는 포장지들도 다 종이 포장지만 사용하고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좀 미혼모 가정을 시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는 이제 민감성 피부들도 많이 생겼고 사실 저도 옛날엔 중성 피부였는데 점점 예민해지다 보니까 민감성 피부로 바뀌었거든요. 워낙 마스크랑 잘 쓰고 다니면서 이제 민감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패드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